여기까지는 왔다 하건만은 이 창고에서 다 막히니 노래를 아무리 한다 해도 자리를 찾기 힘들고 장사를 해도 자리를 찾기 힘들고 이 시내로 간다 해도 자리를 찾기 힘든 거야. 아니다 소리 듣겠네. 어? 작년에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늘 묻고 싶은 게 뭐였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제가 하던 일도 다 엉망이 되고 인생을 좀 평범하게 잘 살고 싶은데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서야 자기 사수팔자를 알아볼 거라고 서산에 해가 졌는데 사주팔자에 부모 덕이 있나 형제 덕이 있나 결혼을 했을 때 남편 덕이 있나 자식 덕이 있나 네 주변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데 부모가 남아있나 남편이 남아있나 자식이 남아있나 사주팔자에는 기우생의 8월 17일 사주팔자는 남자 같은 사주팔자다 동서팔란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무용이면 무용 장사는 장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군이라 이시가정에 대주도 억수로 니하고 살 때는 고집셌다 서로가 치고받고만 안 했다 뿐이지 진짜 치고받고 할 정도로 싸움을 했다 아니야? 제자의 주력은 맞지만 이 신을 찾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고력이든 사주다 남들처럼 쉽게 터지는 신도 아니고 터져서 모셔놨다 해도 제대로 갈 수도 없는 신이고 이 신에 대한 성질을 전혀 모른다고 그래서 너를 보고 재주 재간 줘서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활동이면 활동,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동서팔란으로 돌아다니면서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해보자고 했던 직업군이다. 그래서 기생도 아닌 것이 활량도 아닌 것이 한 곳에 못 있는다. 사수팔자가 깝깝해서 그러나 전시가정 옛날이라 궤적이라 많이 빌어놨다 이 공출이 다 끊어져가지고 본인이 조상의 공로를 받기도 너무 힘들고 운 트이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자이긴 하나 그게 남한테 봉사하는 제자들 설사 이런 줄도 있다. 해먹는 줄도 있다고. 해먹는 줄에서도 대감에서 신장에서 들어서는데 대감보다는 신장줄이 더 세다. 그래서 툭 터져서 해먹기가 상당히 힘든 줄이다. 20대 초반이었으면 2, 3년간이라도 닦아서라도 아니면 한 5년간이라도 닦아서라도 세상을 한번 재패해보겠다 이게 있는데 지금 나이 50이 넘어서 서산에 지는 애 4, 5년 닦아서 언제 가고 언제 하노. 그래서 너의 사주는 제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풀어목잡고 오신 신이 아니고 활량신이고 장부대감이 들어서서 소리가락, 춤, 악기 이런 것들을 다뤄보자 하고 오신 신명이다. 이 또한 업양이라고 우리같이 불림이 아니고 그래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너의 몸이 사업장이 되고 너의 몸이 장사쟁이가 되고 너의 소리가 너의 춤이 너의 가락이 업양이 된다고. 왜 이걸로 먹고 사는 그래 창부에서 지금 많이 기우셔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운이 트이지 않으니 여기까지는 왔다 하건만은 이 창부에서 다 막히니 노래를 아무리 한다 해도 자리를 찾기 힘들고 장사를 해도 자리를 찾기 힘들고 이 신으로 간다 해도 자리를 찾기 힘든 거야.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봐.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진짜 제가 느끼는 게 진심인지 회림을 했나 그래서 내려서 뭐 중요한 보장도 없고 보장이 있다 한들 늦었다. 근데 이 신 또한 늦게 알아가지고 문을 연들 아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 직성을 축구해가면서 닦아라 한들 네 손으로 한잔 먹고 안 엎을 것 같아. 100% 없는다고 본다. 그래서 신은 너한테 욕심은 나지만 잠시 잠깐 화경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타고 꿈에 선뭉줄 놓고 자몽줄을 놓아도 오리지널 신들은 가만히 있고 흔히 말하는 조상신 그리고 직업군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도법으로 들어온 거 우리가 뜬기라 그런다. 뜬, 헛기 이런 것들이 자꾸 풍선처럼 마음에
자꾸 바람을 넣는다고. 이렇게 올 한해는 돈하고 목숨하고 바꾸마꾸 숟가락이 하나 나가라는 운세다. 그 말은 내가 아프거나 일신의 고변수가 들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서 집에서 밥 숟가락 못 올리는 것도 숟가락 나가는 거겠지. 그래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 운세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 작년부터 슬금슬금 그 문이 귀열이 열렸는데다가 올해 춘삼을 지나면서부터 계속 그게 솟구쳐 올라온다고. 아라라고 막고 가고 깨우치고 가고 닦아내고 하라고 주신 거라고. 너희 조상 중에서 창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상이 있어야 너희 할아버지도 태어나고 너희 아버지도 태어나고 네가 태어났는데 노래를 버린다라는 거는 너희 조상을 기만한다는 뜻이고, 그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래도 너한테 가장 소리라는 걸, 너는 노래지만 그분은 소리를 하게끔 이날 이때까지 왔는데 내 직성을 다 버리고 뭔가 무당이 되겠다, 잠깐 보이고 잠깐 들리는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모셔놓고 나면 아마도 너를 꺾지 싶다. 그래서 넌 제자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업양으로서 잠시 잠깐 느끼고 가고 알고 가고, 올해 이 수전이 매우 불길하고 일신의 고난수가 들었고 숟가락이 하나 나가라는 운세라서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거는 막아가고 닦아가라. 그리고 조상의 봉천을 좀 알고 가서 운이라도 받고 네 사주팔자 끝까지 잘 건강하게 어느 곳에서라도 너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네가 즐거워하고 행복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라라고 하신 거였다고. 정말 나한테 와 있는 이 남자 같은 신장이 누구신지, 이 업양이 누구신지, 이 업양 때문에 내가 세상 바깥에 나와서 춤을 췄든 노래를 했든 많은 간에 창구로 내가 소리를 냈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라는 얘기다. 아들을 봐도 그렇다. 아들님도 완전 남자다. 스타일이 맞아요. 활량이고 지가 수장 먹어야 되고 친구들끼리 짱 먹어야 되고 부른 데는 없어도 나가봐야 되고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 되고. 그래, 아들도 활량이고 너도 활량이라 통하는 거는 잘 통한다 아들하고. 너의 사주를 보면은 창구의 대감이 먼저 들어섰다고. 소리하는 대감이. 그래서 그 조상 대감의 손길을 잡고 신장으로 제일 먼저 와서 세상 바깥에 동서팔란으로 어디를 가도 다치지 않고 먹을로 이불로 줄라고 오신 업양 대감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재협이한테 있는데도 재협이도 이시 대감 계시거든.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술 한잔 해도 편하고 네가 아들하고 대화하면 편하고, 아들이 또 너 치유해주고 네가 또 아들 치유해주면서 양주부리 대감끼리, 엄마가 이혼을 하고 안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대감끼리 서로 맞춰서 이렇게 산다. 그래서 직업으로 재수길 문 열고 소리로 재수길 문 열고 이 창부에서 미락, 미락이라고 한다. 아름다울 미, 즐거울 락, 사람들한테 신금을 울리고 아름답고 즐거움을 표현해내는 게 네가 명 길게 사는 거고 먹을로 이불로 얻게 사는 거다. 미락에서 대감에서 업양으로 남의 눈에 미,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락, 즐겁고 슬프고 힐링이 되는 소리를 말년에는 하자 하고 너한테 이렇게 올해부터 고력을 주셨다고. 허나 이 대감들이 판단이 안 나다 보니 가도 가도 길은 없고 가도 가도 막히는 거야. 내 업양실을 어떻게 판단해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더 빨리 본인한테 재수길 문 열린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장을 배우든 춤을 배우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끼를 전부 다 발산을 해서 말년에는 먹을록 입을록 동서남북 어디에 가서도 기한 죽고 나 누구누구다 했을 때 아 저 노래는 신금을 울린다 소리 한번 들어보면 거기에 명예의 인연도 줄 거고 돈의 인연도 줄 거라 하신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란다. 그거 알아보자고 이 먼 길을 왔다고. 그래서 오늘 내 정통수는 이렇게 나온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또 보니 이 집에는 조부열애나 증조부열애에서 소리하시는 분이 자꾸 내려오고 장구나 북을 치고 내려오시는 분이 보여서
이분의 고민은 신이다 아니다 어디 가니까 신을 받으라고 자꾸 그런다 너무 살기가 힘이 들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몸주 주장 대신 직성에서 이 대감에서 신장에서 지금 들어오시는데 이걸 못 받아주니 어디 가서 신을 받아라 받지 마라 하는 소리에 화경이 보이고 꿈을 꾸고 자꾸 조금씩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얻고자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소견으로는 이분의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는 노래를 계속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신의 가물로 제자로 가긴 좀 힘든 사주고 그 다음에 이 창부 대감이 계시고 이 창부에서 소리를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미락 대감을 주장 대신 동참을 해서 공명의 소리로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말년에는 해보자 그래서 인연 잡고 신연 잡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박자는 잘 맞추고 리듬은 굉장히 뛰어나고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미락이라든지 공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 직업군에서 발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러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신이다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한 번에 문을 열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혈기가 자꾸 타고 들어와서 화경으로 보이고 꿈으로 선몽을 받는 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몸주 직성에서 들어오시는 대감을 잘 판단을 내면 소리로서 이분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인연을 잡아서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점사 제가 문자 드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전화 주셨는데 사실 저 유튜브를 좀 많이 봤던 터라 조현우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저의 점사를 봐주신다를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여기로 오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와서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좀 놀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을 넘어가니까 인생을 100으로 치면 반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반을 다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걱정이 많이 됐었고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저에겐 아직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용기 주시고 또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